자, 준비되어 있는 문제 하나만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3의 김현우 학생입니다. 중3 김현우 학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수학 선행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시험 정도는 오케이. 학교 시험 문제까지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 2번 기말 범위라서 수학상, 여러분 수학상이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수학상이에요. 자,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문제를 내신 대비로 풀어도 되나요? 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시험 문제는 중학교 3학년 교과 내용을 기본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된 과정의 내용을 이용해서 중학교 3학년 문제를 풀어내면 오히려 서술형에서 감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기간에는요, 중학교 3학년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좀 괜찮아. 저좀 쉬운 거 말고 조금 어려운 게 하고 싶어서 수상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한 학생이라면 그때는 중학교 3학년의 심화를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심화 문제집. 알겠죠? 자, 고등학교 거를 공부하는데도요, 중3 심화를 마스터하고 고등학교 거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수상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중3에 나오는 심화 문제들을 조금 소화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아시겠죠?